오히려 다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지 않아요? 아, 저 싸가지는 뭐야? 아름다운 기부왕으로 알려진 황 대표가 스폰으로 여자랑 애까지 낳아서 꽁꽁 숨기고 산 걸 3년이나 비밀로 해줬는데? 지 얼굴에 침 뱉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. 침을 당당하게 뱉어요. 그게 침 뱉는 건지 모르니까 저러죠.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는 건 이혼뿐이었지만 생각지 못한 것에 제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. 기어코,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? 근데 이혼해도 나 그 돈 못 줘. 이 당신도 알다시피 그 어린 기집애가 내 돈 다 뺏어가서 줄 돈이 없다고. 그럼 다시 뺏어와. 뺏어와서라도 당장 나한테 내놓으라고. 아, 뺏으면. 아,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. 걔 지금도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게 하면 인터넷에 다 폭로하겠다고 난리치는 애야. 지금 내 상황이 인터넷에 터지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야. 당신, 민철이, 우리 식구 다 같이 죽는다고. 여보,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이 꼭 답은 아니야. 나 이 어린 여자랑 그런 거 세상에 알려지면 참. 당신 이혼해서라도 얼굴 똑바로 들고 살 수 있겠어? 진짜 나쁘다. 민철인 제대로 사회생활하고 결혼할 수 있겠냐고. 진짜 천벌받는다. 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. 내 말은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는 거야. 너무 꼴보기 싫다. 아, 솔직히 난 요즘 젊은 친구도 취직하기도 어렵고 너무 안 됐어서 장학금 주는 차원에서 용돈 주다가 이렇게 된 거고. 아이, 진짜. 이 어른된 도리로서 좀 더 있는 사람이 베푸는 부의 재분배를 해준 거라니까. 아우, 정말. 왜 저래. 자기 합리화 끝판왕이다, 진짜. 부의 재분배? 아니, 요즘 재력가 중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 돈 안 주는 사람 없어. 노블리스 오블리제. 이게 더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무라니까. 도덕을 모르시네. 아니, 그리고 아니, 결국 걔들은 다 첩이고. 근데 종착지는 이 조경지처 당신이잖아. 아, 여보. 당장 아버지의 유산을 뺏어와 이혼하고 싶지만 여자의 도발로 남편의 사건이 인터넷에 퍼질까 너무 두렵습니다. 이혼하면 남편에게 준 3억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?